오늘은 치킨 자색 고구마 간장 떡볶이에요. 그 떡볶이를 끓는 물에 데쳐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닭을 한 마리를 이렇게 토막 내서 도트에다 노랗게 노릇노릇 구워서 지금 이게 계란 삶은 거다고 밥솥에 따는 브로콜리, 파프리카, 자색 고구마 삶은 것을 같이 얹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그 굴소스랑 여러 가지 이 양념 양념장을 이렇게 구워서 간장 떡볶이를 하는 중이에요. 양념장을 지금 양념장에는 술이 좀 들어가고 마늘 생강 들어가고 굴소스와 간장과 또 참치 액젓을 넣고 노란 그 사탕수수 설탕과 또 식초가 들어갔어요. 식초가 들어가서 너무 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잡아 이제 일단 다 구워진 것 삶아진 것들을 자박하게 양념 소스 술하고 식초도 좀 들어가면서 약간 달콤하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부었어요. 이제 이것들이 양념이 되면서 맛있는 치킨 자색 고구마 떡볶이가 되는 거죠. 아, 맛있겠어요. 이것들이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서 아주 맛있는 떡볶이가 되겠네요. 기가 막히네요. 또 이 바글바글 끓인데 여기 되게 떡볶이가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좀 부족해서 우리는 이렇게 떡볶이를 그냥 원푸드로 닭하고 이게 블로커리 계란 단백질 파프리카 이런 자색 고구마 탄수화물도 닭이 단백질이랑 다 함께 넣어서 원푸드로 그냥 한 가지만 먹어도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치킨 자색 고구마 간장 떡볶이를 만들었어요. 우리 가족들은 단걸 싫어해요. 아주 맛있게 됐네요.